또 같이 식사했다면서? 괜찮았어? 잘 드시고 좀 전에 가셨어. 다행이네. 난또 무슨 언짢은 일 생긴 건 아닌가 해서. 당신 이제 들어오는 거야? 나좀더 이따 갈 거야. 끊어. 어디 가서 좀더 이따 갈 건데? 집에 들어가기 싫어? 편치가 않아요. 왜? 장인 장모님 계셔서? 그냥 일 끝나면 혼자서 좀 조용히 쉬고 싶어요. 지쳤고 나이 먹었고 그동안 좋은 가정 꾸리냐고 애 많이 썼고 그래 그럴 만해. 근데 어째 어제보다 사람 얼굴에 근심이 더 많이 생긴 것 같아.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술김에 후회할 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네. 그런데 사라졌어요. 그 아가씨? 네. 어떻게? 새벽에 사표 내고 짐 챙겨서 없어졌어요. 전화도 꺼놓고. 어제 냉정하게 잘랐구나, 자네가. 잘했어. 걱정이 많이 돼요. 걱정 마. 사귀다가 버린 것도 아닌데. 지금 좀 헤매는 게 나아. 다 그러면서 어른 되는 거야. 그 아가씨 걱정이 될 때마다 가족들한테 더 시간을 쏟아부어봐. 하기 싫어도 참고, 나오고 싶어도 견디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가라앉고 집이 제일 편해질 거야. 집이 뭐가 많이 바뀌었네. 그림 그리는 사람 맞아? 바뀐 지가 언젠데. 그동안 내가 정신이 없긴 없었나 보다. 너무한다 진짜. 이러다 마누라밖에도 모르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건 알지. 왜? 나처럼 지겨운 마누라 없을 테니까? 당신 진짜 마음이 편해졌다. 또 상담받고 왔어? 상담받았다기보단 그냥 주절주절 떠들다 왔어. 그 얘기 나한테도 좀 하지. 시간이 더 지나면 그렇게 되겠지? 나도 내일은 진짜 가야겠다. 가서 무슨 얘기 할 건데? 당신도 나한테 얘기 안 해주면서 내 얘기 들으려고 해? 아, 그런가? 그런데 저 커튼하고 그림은 어떻게 다 바꿔달았어? 나 남자 생겼어. 무슨 남자? 도우미 아줌마 대신 남자 간병인 불렀어. 나 병원 데리고 다니기도 급해 나을 것 같고. 당신 시간 맞추기 어려우니까. 잘했다. 잘했어. 응, 잘한 것 같아. 그 남자 젊고 귀여워. 키도 당신보다 훨씬 크고. 왜? 그 남자가 휠체어 탄 아줌마 퍽도 거들떠 보겠다 싶어서? 아니, 그게 아니라 난 늙고 안 귀엽고 키도 작은 거구나 싶어서. 맞지 뭐. 맞아, 그래. 그 아가씨 걱정이 될 때마다 가족들한테 더 시간을 쏟아부어봐. 왔어? 나 내일 골프 안 가. 왜?
약속 취소했어. 그래? 그럼 내일 회사가? 당신 내일 뭐 하는데? 난 창아랑 승일이랑 온기리 데리고 여진이 집에 가보려고. 여진이가 식사 대접한다고 오라 그래서. 같이 가자. 진짜? 당신도 진짜 같이 가겠다고? 응. 웬일이야? 이런 날들도 안 있어? 엄마 아버지 샘내시겠다. 찜질방 좀 모시고 가야겠다. 진짜? 아니, 뭐가 계속 진짜야? 내일 일찍 일어나서 해 뜨는 거 구경 가자. 왜? 서쪽에서 뜨는 거 보기 쉬운 일 아니잖아. 마실 거 좀 줘? 어. 알았어. 정년퇴직하고 나서 이런 데 살자. 제네바, 제네바 살판 났어. 안녕하세요. 아, 왜요? 어떻게 시간이 되셨어요?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장님. 본부장님. 여순이한테는 당신이 아직도 부장님이야. 여진 씨 나한테 아직 홍보부 취해야지. 안녕. 들어가시죠. 출발하자. 아, 맛있다, 여자 좀 봐. 웅기야, 그거 저거 먹지 말고 새 거 먹어요. 우리 아빠는요, 바다에 떨어진 것도 다 먹는데요? 왜? 살이 많은 사람이 그렇죠, 뭐. 저 녀석 말하는 것 좀 봐라.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 하면서 후딱 좀 먹고 앞치마에 손 닦아요 이렇게. 너 그만해. 아빠 흉내 좀 더 내봐, 우기야. 아니 형까지 왜 그래. 괜찮아. 해봐, 우기야. 아이고 이놈 걸레지, 언제 그만할래나. 아이고 형주 쌤인 거 탓하겠네. 부회장님, 저 반장인데요? 오늘 부회장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진짜 못 살아. 조기 교육 잘 시킨다, 박창아. 야야, 너 온기 봐서라도 뭐 좀 진짜 해야지 안 되겠다. 누나, 제가 이러고 살아요. 고생 많이 했네요, 창아 씨. 뭐, 살림하는 사람이 그렇죠, 뭐. 네가 그러니까 온기가 따라하지. 아, 이거 매콤하니? 왜 불똥이 그 본부장한테 튄 건데요? 네가 네 마누라 잘 단속했으면 내가 이석 안 끓였을 텐데 너 뭐 한 거냐? 왜 제대로 못해서 내가 피해 입게 하냐?